오케이. 자, 여러분이 수업에 오시자마자 마찬가지 항상 유닛 앞쪽에 보면 지금처럼 단어들을 제가 마련해 놨거든요. 보케 테스트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은 2번을 외우시면 유닛 3페이지, 그러니까 15페이지 가셔서 외우신 두 번째 단어를 또 이렇게 쭉 쓰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어는 항상 외워오시고요. 오늘 보시는 단어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2번부터 할게요. 자, 2번. 여러분이 쓰신 것 중에 읽어봐 주세요. Giving a speech. Giving a speech.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연설하다입니다. 자, 연설하다라고 하는 거는 발표하다처럼 쓸수 있거든요. 발표하다 단어 뭐 알고 계시죠? Make a presentation. 같이 해주세요. Make a presentation. 그렇죠. 지금 저를 찍어 놓으면 Make a presentation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PPT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Make a presentation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Give a speech 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뭐였어요? address였죠. 얘를 동사로 취급해서 ing를 쓰면 she's addressing 하는 건 지금 연설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말하다, 연설하다의 느낌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여자는 연설 중이다. 읽어주세요. She's addressing. She's addressing. 그렇죠? 우리 동사 위주로 많이 봐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동사 위주로 보고 있죠. 자, 내려가시고요. 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Doing construction work. Construction work. 뭐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사 일하고 있다. 그렇죠? 토익은 공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파트에 공사와 관련된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construction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공사 중 이럴 때 우리는 under에다가 construction만 붙여주면 됩니다. 공사 중꼭 읽어주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under construction. 그렇죠. 그래서 또 house is under construction, the bridge is under construction 이런 거 많이 들으세요. 공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답을 골라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고요. 복습 좀 할까요? 9번이요. 읽어봐 주세요. Examining a document. Examining a document. 자, 서류 뭐 한다?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보다 동사가 되게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잊어버리시는 게 해주실래요? Admiring. Admiring. 뒤에 그림 붙일게요. Admiring a picture. 그쵸? 그럼 그림 감상하다. 그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해주세요. Studying a menu. Studying a menu. 그죠? 아무도 메뉴를 보고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그죠? 된장찌개 5,000원인데 6,000원 올랐네. 막 이러면서 공부하거나 이러진 않죠? Studying. 해석 뭐다? 보고 있다. 메뉴를 보고 있다. 아시겠죠? 메뉴를 볼만한 사람은 레스토랑에 오신 손님들이에요. 레스토랑에 오신 손님 단어 외웠었어요. 뭐였죠? 다이너, 그렇죠. Diners are studying a menu. 이렇게 들으시면 레스토랑에서 메뉴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고요. 19번 해주세요. Getting off the train. Getting off the train. 자, 뭐 한다? 기차에서 내린다. 그렇죠? 동작 동사예요? 상태 동사예요? 완전 동작 동사예요. 움직일 때 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또 동작 동사 뭐가 있냐면 17번 보이세요? 읽어주세요. Putting on hats. Putting on hats. 무슨 뜻이었어요? 모자 쓰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모자에 손이 꼭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집에서부터 쓰고 왔어요. 그러면요? Wearing. 그렇죠. 그래서 동작이냐 상태냐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마지막 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8번 읽어주세요. Pushing a stroller. Pushing a stroller. 오케이. 자, stroller. 뭐 밀고 있나요? 유모차를 밀다. 여러분이 잘 외우셨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걷다 대신에 꼭 외워주세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걷다. 뭐 있었죠? 너무 오래됐어요. 뭐 있었죠? 그 스트 왔습니다. 뭐예요? Strolling. 자, strolling이라고 하는 건 walking하고 똑같거든요. People are strolling on the road.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밑에 내려왔더니 stroller, strolling.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동사 stroll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유모차로 해석할 거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뭘까요? 걷는 사람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er 붙이면 되죠. stroller,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냐, 유모차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pushing이랑 같이 나오면 당연히 유모차입니다. 걸어가는 사람 밀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pushing a stroller 한 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 단어는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다음 시간에 20개 또 보고 갈게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갈까요? 바로 옆으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다 써놨죠. 사물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죠?
인물사진, 그렇죠? 자, 인물사진 10개 중에 평균을 내보면 대략 6.5개 정도 나오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물사진은 3.5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단어가 조금 쉽고 얘는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를 훨씬 더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물사진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왜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우린 어차피 10개 중에 10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단어가 어렵게 나와도 꼭 푸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지금 이런 공원 사진이잖아요. 주차장 이런 거 있습니다. 제 음성을 한번 들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3개 빼고 하나 한번 건져와 보세요. 자, ABCD 들어볼게요. 하나만 풀어보세요.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st book. A. The road is being paved by workers. B. Some trees are being cut down. C. There are lamps on both sides of the road. D. There are cars parked in a row. 자, 한 번에 잘 됐어요? 자, 그럼 답을 불러주세요. 어떤 게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C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두 개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C부터 가볼게요. C. There are lamps on both sides of the road. 이런 거. D. There are cars parked in a row. 결정하셨어요? 어떤 게 나아요? D가 나아요? 자, C가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There are lamps. There are lamps. 다 같이. There are lamps. There are lamps. 자, there are lamp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lamps라 그래서 지금 피 발음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전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전등은 살짝 안 보이는 것 같아서 lamp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써드리고 골라보라 그러면 너무 잘하시는데 문제는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니까 there are lamps. lamp가 전등이 있다. 한번 해주세요. there are lamps. there are lamps.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데이빗이 맞거든요, 답이. 일단 보시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in a row, 어떻게 해요? 한 줄로, 그렇죠.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한 줄로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지금 한 줄로라고 해서 지금 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 줄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n, 그렇죠. 어 빼고 rows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줄로 해주세요. in rows. in rows.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쭈루룩 앉아있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people are sitting. in rows 하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여러 줄로. 자, 위에 볼게요. 제가 C번은 왜 아닌지 아셨고요. 그쵸? 램프가 없어서. 위에 보니까 답으로 아니라는데 같은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뭐요? 그렇죠? 빙, 빙.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진에서 보기에 빙, 빙 되고 있는 애들 있죠? 다 없애버리시면 돼요. 알았죠? 자,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내 귀에 빙빙 되는 애들이 있어요? 빼요. 답이 아니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어차피 들었을 때에는 빙이니까 해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렸고요. 둘 중에 하나 램프 없으니까 버렸어요. 해석 안 돼도 답은 데이빗. 골라오셔야죠. 이해되셨죠? 자, 문제는 이렇게 푸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램프를 못 들으면 헷갈려요. 그쵸? In a row 이런 거 모르면 더 잘 모르겠거든요. 답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꼭 외워주세요 하는 단어들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빙이 아닌지는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자, 저랑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사물사진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하실 건데 거기 옆에 보니까 인물사진이라고 써있네. 사물사진으로 고쳐주세요. 우리 사물사진 하니까. 자,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러면서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주어면 뭐가 답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어느 부분을 잘 들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죠? wearing, 뭐, 이런 거. 그죠? putting, 이런 거니까 동사 잘 들어야 된다 그랬고요. 오늘은 사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부분, 단어 뭐부터 시작하는지 잘 들으세요. 단어가 앞쪽으로 뭘 시작하는지, 사진에 있는지 없는지, 걔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the road. 그러면 길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없으면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에 다 집중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some tree. 그럼 나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잘 하시거든요. 문제는, 아까도 이런 거 나왔죠? There are. 그럼 해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다. 그렇죠.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하나가 있으면 there is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There is a student. 책상이 있고 there is a desk. 있고 책상이.
student 있고, 그 다음에 책상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there is, there가 들리자마자 있다 하고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 영어 공부하실 때 BPP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BPP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The car is parked on the road 입니다. 지금 보니까 BPP라서 얘를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저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자, the car is parked on the road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가 주차되어 있다. 어디에? 길에. 그렇죠. 자, 그러면 BPP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뭐? 되어져 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BPP를 만나면 수동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석하고 이게 사진이랑 맞는지 틀리는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뭐 되어져 있다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문장 바로 가죠. 자, the car is being parked on the road 이랬어요.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의 차이는 딱 하나? being이 끼어 들어갔다, 없다, 이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the car is being parked on the road 해서 어떻게 하시죠? 차가 길에 주차?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해되셨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차가 지금 현재 주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being PP라고 하는 애는 되어지고 있다.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위에 있는 문장을 1번으로 놓고 밑에 있는 문장을 2번으로 놓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릴 거예요. 자, 사진을 상상해 주세요. The car is parked on the road 라고 하는 사진. 두 번째, The car is being parked on the road 라고 하는 사진. 두 개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어진 사진 안에 사람이 들어간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진에 사람이 있는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빙을 뺐죠. 이해됐죠? 당연히 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언제만 쓴다?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만 정답으로 가능한 애지 사람이 없으면 아예 답일 수가 없고 후보자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빙빙대는 애를 뺀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없는 사진은 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서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there is 이런 건 있다 이렇게 해석 빨리 해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2번까지 얘기했나요? 3번.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단어 정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먼저 지우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단어 정리할게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차피 우리는 사진을 보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사진 보자마자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지 개념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쓰실 거 없고요. 자, 사진으로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서 A, the car is parked 라 그랬고요. 두 번째, the car is being parked 이랬습니다. 자, 사진에 어울리는 거 A번 하실 거예요? B번 하실 거예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A번 하실 거예요? B는 왜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절대 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되기 잘했죠. 여기 그렇죠? 주차의 달인. 만약에 자 여러분의 얼굴 어떤 사람이 여기 주차하는데 얼굴 이따만하게 보여요? 그러면 B번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아무도 우리한테 안 보이니까 답은 A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을 잘 보시고 사진을 상상해 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읽어주세요. The paper is being showed. 한 번 더. The paper is being showed. 자, 여러분 사진 잘 상상하시고 제 사진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에 이 사진은 맞다 틀렸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맞다 틀렸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제가 사람이 없으면 빼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사람이 끼어들어가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서 있다 칠게요. The car is being parked.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빙이 들리면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파킹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파킹 하는 사람 없으면 말도 안 돼요.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being showed 하는 순간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showing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뭐를요? 페이퍼를 showing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답이 되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내 귀에 being 한 다음에 뒤쪽으로 동사 cooked가 들려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cooking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being put이 들려요.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putting, 놓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데나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조금만 더 볼까요? 자, 그럼 우리는 거실로 옮겨서 이런 사진이고요. 위에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볼까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The cushion is being placed on the sofa.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제 지겹죠? 왜 자꾸 물어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때문에 틀려요? 그렇죠? being 때문에 틀려요. 자, 그러면 being을 빼죠. being 빼고 the cushion is placed on the sofa.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쿠션도 있고요. 플레이스, 놓여져 있고요. 소파도 있어요. 다 답일 것처럼 하는데 빙만 쓱 끼워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잘 빼면 답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단란한 가족 TV 시청합니다. 문장 갈게요. The TV is being moved in front of the window.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 잘하시고 계세요. 오케이, 자, being moved 이니까 어떤 사람 필요하다? moving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이 사람들은 watching 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있으니까 being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moved까지도 꼭 moving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따가 문제 풀 때 틀리게 없기예요. 막 아까는 이래놓고 틀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 확인할게요. 자, 사물 관련 필수 어휘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죠, 여러분에게는. 자, 사물이 들어간 사진은 웬만하면 분필이 놓여 있고요. 지우개가 놓여 있고요. 컴퓨터가 놓여 있죠. 여러분 책도 놓여 있어요. 웬만한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놓여 있다. 일단 뭐라고 쓰여 있나요? be placed입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놓여있다라는 표현에 be placed이고요. 어차피 수동태가 들어갈 거라서 비동사는 쓰고요. 단어 몇 개만 쓸게요. be set이라고 하는 애, be put이라고 하는 애, be arranged이라고 하는 애, 하나만 더 할까요? be positioned 이 정도 쓸게요. 자, 각각의 뜻은 set, 뭐 차리다, 아니면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죠. put, 놓다, arrange, 배열하다, position, 위치하다. 그러나 각각의 뜻은 없어도 된다, 놓여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dishes are placed 이랬으니까 접시가 놓여있다 한 거거든요. 놓여있다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보다 동사가 여러 개 있듯이 얘도 놓여있다. 읽어주세요. be set, be put, be arranged, be positioned. 오케이, 다 놓여있다 라고 해주실게요. 두 번째 단어 뭐라고 쓰여있죠? 쌓여있다. 그렇죠. 쌓여있다 두 개만 쓸까요, 우리? piled up 이라고 하는 단어와 stacked 라고 하는 단어. 그죠? 뒤에는 up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놓여있다 읽어주세요. piled up. 문장으로 해주세요. books are piled up. books are piled up. 됐어요? 그러면 책이 쌓여있다 이런 거겠죠? 읽어주세요. books are stacked up. Books are stacked up.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쌓여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리가 차지되어 있다 라고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장 하나만 같이 써주세요. 자리, 좌석, a seat 이고요. A seat is 한 다음에 occupied 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거예요. 문장 끝났습니다. 자, a seat is occupied. 읽어주세요. A seat is occupied. A seat is occupied. 그죠? 그러면 자리가 차지되어 있다, 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다, 여기 자리 하나 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빈 책상을 사진을 찍었어요. A, a seat is occupied.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케이. 맞아요? 틀렸죠? 그럼 제가 가서 앉을게요. 제가 저기 앉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A seat is occupied.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자리가 차지되어 있다는 건 누군가 거기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앉아있으면 맞다. 같은 단어 taken. A seat is taken. 누군가 앉아있다. 좌석에 어떤 사람이 앉았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taken 붙여서 한번 읽어주세요. A seat is taken. A seat is taken. 그죠? occupied를 만약에 반대말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앞에 뭘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그렇죠. unoccupied. 이 말은 자리가 비었다.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occupied 언제 제일 많이 보는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을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자,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occupied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찼다고요. 들어오지 마 라는 뜻이겠죠. 그럼 심심할 때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보세요. occupied 자리가 찼다. 자리가 찼다. 외워주셔야 돼요. 남자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가서 봐주시고요. 자, 비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와요. 비어있을 때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많이 못 보셨을 거고요. vac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비어있는. 다시 말하면 unoccupied 같은 뜻입니다. 비어있다. 읽어보실래요? vacant. vacant. 그렇죠. 자리 찾다. 되게 중요한 단어. 꼭 봐주실게요.